수도권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산지와 어종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 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가락시장 등 주요 도매시장에 유통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합니다. 당초 수입산에 한해 진행하던 검사 대상을 국내산 수산물까지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또 산지와 어종을 불문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표본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정보 또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공개됩니다. 서울시는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수산물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범죄 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하는 등 치안 인프라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무차별 범죄 대응을 위한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를 열고 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치안 취약 지역을 전수조사해 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구와 시 소속기관에서 분리 운영되던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합해 서울시와 경찰 등에서 실시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취약 지역 순찰과 밤길 귀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마을 보안관을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전 자치구로 늘리고 시민 자율방범 인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인천발 KTX 건설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면서 인천 지역사회 내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인천발 KTX 건설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인천시는 같은 날 오후 입장을 내고 당정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인천발 KTX 사업은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공정률 35%를 채우고 내년 공사를 마무리해 2025년 개통 예정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8월 현재 화재 건수와 화재 사망자 등 화재 피해 지표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모두 감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올해 경기 지역 화재 건수는 5,27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했는데요. 사망자는 43명으로 12.2%, 부상자는 328명으로 13% 줄었습니다. 재산 피해는 1,91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DMZ 접경 지역의 자연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뚜르드 DMZ 국제 자전거 대회가 다음 달 1일 개막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뚜르드 DMZ는 9월 1일 인천 강화 고인돌 체육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500여 킬로미터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2개의 본대회와 부대 행사로 진행됩니다. 국제 청소년 도로사이클 대회에는 미국, 일본 등에서 20개 팀 250명이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된 동호인 선수를 대상으로 한 마스터즈 도로사이클 대회에서는 30개 팀 250명이 출전합니다. 경주 구간은 강화에서 철원 등을 지나 양구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총 532.6km입니다. 본 대회에 앞서 오는 26일과 27일에는 뚜르드 DMZ 자전거 투어가 열리는데요. 인제군 내 순환 코스를 달리는 투어로 약 2,500명의 일반인이 참가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